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회식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또 먹어요 입수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7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마시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보를 예. 입수했습니다. 시끌벅적 하고 있습니다. 예. 안에서 지금 소리 들립니까? 예. 잠깐만 아가씨 일어나세요. 빨리 나가세요. 일어나 빨리. 다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다 뚱뚱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 보통이에요. 다 보통이에요? 근데 뚱뚱한 남자는 없어요? 이 사람 어디 없는 말고 저 사람 포기한 사람이고 안에 뚱뚱한 사람들 있냐고요? 네 있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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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웬일이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다시 확인하러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뱃살 삼형제가 과연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나 안 한다를 보려고. 아 그렇습니다. 그때 삼형제 어디 있어?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또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잘 지냈어요? 아 그럼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뱃살 삼형제의 둘째 염각규입니다. 아 첫째 우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하동수입니다. 뱃살은 어떻게 변화가 있으시고요?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측정을 하더라도 네. 빠졌지 않나. 때 보여줬던 개인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입 개그맨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유 일단 이분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네요 벌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개인기 좀 하나 뭐 어떤 거 뭘? 아 댄스입니다. 아. 춤에 돈으로 친다면 굉장히 값싼 춤을 추셨어요. 대중이 많이 하는 거 채주먹. 아 채주먹님. 간단하게 네.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 만수. 간단하게 요즘 값비싼 춤추기. 아 값비싼 춤추기. 오. 와. 와. 뱃살을 지금부터 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터 재보겠습니다. 그때 몇 인치였죠? 42인치입니다. 자, 몇 인치가 나올까? 늘었을 것 같아요? 줄었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평상시 어땠습니까? 평상시 많이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몇 인치였죠? 42인치. 올라갔습니다. 39.7인치. 어떻게 뺐어요? 아유 어머니가 칼국수를 안 해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살이 막 빠졌군요. 그리고 치킨집은 친구도 저를 멀리하더라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빠졌어. 그래. 만수 아버지가 축하해 주는 거로. 예. 자 시작. 아이고 수고했어요. 40인치입니다. 40인치. 와. 어떨 것 같습니까? 줄었을 것 같아요. 37.2인치. 누구에게 이 기쁨을? 우리 자기에게 기쁨을. 예, 예, 여자친구 만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나오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리가 멀어서 못 나왔고 제가 아, 대신 사진을 아 보죠. 항상 가슴 속에 네. 묶고 다니는 사진입니다. 아우 별 귀여운 척은 다 했네요. 오 여자분이 그렇게 뚱뚱하지 않으시네요. 날씨가 너무 안 보이시네요. 자 마지막 분이 저러시고 네. 그때 몇 인치였죠? 숲에 걸리는데요. 사이즈 뭡니까? 39.5입니다. 와 운동했습니까? 예. 네. 몇 인치? 38인치. 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좋습니다. 기분 좋죠. 예. 어떻게 뺐어요? 걷기 운동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예. 걷기 운동을 해서 많이 뺐습니다. 예. 아침을 꼭 드셨고, 예. 저녁을 좀. 좀 적게 먹었죠. 적게 먹고. 예. 세 분이 성공은 성공이지만, 여러분들이 잠깐만 방심하면 뱃살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지금 오늘 먹고 계시는 술자리. 네. 여기서도 잠시 방심하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는. 예, 1kg 늘어날 수 있는. 밥 한 공기가 참고로 300칼로리입니다. 네. 요 피처 하나가
850칼로리? 안주는 열량이 더 높죠. 자, 요거. 보시면, 예, 돼지, 돈가스, 예, 돼지고기, 돈가스 기름에 튀긴 거. 예. 또 그 옆에는 과일이라 괜찮은 것 같지만, 마요네즈로 듬뿍 버무린 것이기 때문에 또 열량이 높다는 거죠. 알코올은 섭취한 것이 전부 살로 가진 않습니다. 일부는 살로 가지만 일부는 열로 발산이 되는데 안주는 100% 다 배로 갑니다. 아니 근데 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저분은 계속해서 안주를 들고 계시는데 아니 정준하 씨 성대모사를 했었는데 시작! 원적이었어요. 다른 데 그런 편견을 버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분이 드신 게 한 몇 칼로리 정도 되는지. 저 맥주 몇 잔 드셨죠? 맥주 한 열댓 잔 넘게 먹었죠. 한 잔 드셨죠? 그러면 약 3천 칼로리 정도 드신다. 우와. 그렇게 드시면 돼지 되신다고요? 그럼 편견을 버려! 아니, 오늘 즐기실 때 안주 많이 드시나 보죠? 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요. 제가 저녁을 네. 못 먹었어요. 아 그래서 저녁 겸 예. 지금 드시고 계시는군요. 예. 배는 어떻습니까? 배는 뭐 거의 안 맞죠. 아 일어나 보시죠. 배도 없어요. 38인치입니다. 안수는 네 먹는데. 이거는 살이 안 찐 것 같지만은 사장님 지금 이쪽 보십시오. 옆구리 보면은 와 장난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오늘 내가 술자리를 가니까 네. 밥을 굶고 가야지. 안 씻어. 예. 아... 이렇게 되면은 안주를 많이 집어먹게 되겠죠. 왜 저녁 안 드시고 오셨어요, 진짜? 네. 술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더 많은 열량이 섭취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술에 대해서 종류를 쭉 갖다 놨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들 마시는 술들입니다. 어떤 술 좋아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소주. 소주 좋아하시고. 저도 소주. 소주 좋아하시고. 소주. 그 옆에 계시고. 양주가 비싸죠. 아요, 세 분은 어떤 술이 가장 여기서 칼로리가 높은지 상의를 해서 나열을 한번 쫙 해줘보실래요? 제일 높은 것부터 차려드릴게요. 고량주가 있는데 560칼로리. 이게 지금 몇 cc죠? 200cc. 200cc에 560칼로리. 그 다음에 양주입니다. 550칼로리. 300. 아, 280. 다 맞았어. 맥주. 90. 오, 지금까지 다 맞았네요. 와인이네. 마지막으로 와인이 187. 900입니다. 이렇게 지금. 알코올, 술의 열량은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게 됩니다. 아, 근데 맥주 같은 경우는요, 다른 술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그렇죠. 도수가 낮은 술일수록 한 잔의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취할 때까지 먹게 되면은 어떤 술을 먹든지 섭취 열량은 비슷해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술을 먹을 때 열량 섭취를 줄이는 방법, 배사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제일 열량이 낮은 술을 조금만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를? 맥주를 조금만 먹으려고. 먹으려고. 자, 오늘 뱃살 삼형제 아주 그 성공적으로 뱃살을 뺐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앞으로 더 뱃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보시죠. 뱃살센터 홈페이지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갔습니다. 네, 두 번씩 들어가면 두 번씩 배가 쑥쑥 들어갑니다. 아, 채팅은 아닙니다.